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7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지요. 먼저 경향신문. 트럼프,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계속해서 국민일보. 트럼프, 생명 걸었던 이 땅 끝까지 지킬 것이다. 또 중앙일보. 트럼프,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대북 경고했다. 그리고 세계일보. 작심한 트럼프,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다음은 한국일보. 신뢰 얻은 문재인 대통령과 실리 챙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엔 조선일보. 트럼프, 북한에 말한다.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아울러 동아일보. 트럼프의 절제, 우려 씻고 떠났다. 이제는 한겨레. 북한은 지옥이라 말하고 떠난 트럼프.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트럼프, 힘에 의한 평화, 폭군을 압박했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11월 9일 목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북한은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히 경고한 메시지에 오늘 아침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9개 종합 일간지 모두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모든 기사가 하나의 이슈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이런 기사가 새벽에 또 들어왔네요. 지난해 5월 부산의 15층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깜쪽같이 사라진 실종사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여성이 노르웨이에서 검거됐다고 합니다. 용의자인 30대 여성 알고 봤더니 실종된 부부의 남편, 남편의 첫사랑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인들은 부부가 실종되기 전까지 용의자 30대 여성이 이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용의자가 보니까 말이죠. 집안의 반대로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종된 남편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오다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런 내용이 오늘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단독 보도로 말이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아침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의 기온은 또 어떠할지 상세히 짚어볼 텐데요. 기상청에 누가 나가 계시죠? 네, 백혜영 리포터입니다. 예. 오늘 아침 든든한 옷차림으로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찬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가량 낮은 상태고요. 파주는 영하 2.6도, 철원은 영하 2도 등 내륙 곳곳에는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제법 기온이 오르면서 서울과 대전 16도, 광주는 19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한편 오늘까지는 가을 황사는 해소되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는 다시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회식 절대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분의 1위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 비밀. 13억분의 1위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한국을 국빈 방문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국회 연설을 가졌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미국의 힘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비루하고 열악한 인권 실태를 거론하며 대북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로그 레짐이나 브루털 레짐, 즉 악당 체제나 잔혹한 체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우려됐던 돌출 발언은 없었습니다. 네, 시종일관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북한을 향해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아도 이해하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기존의 입장, 즉 북한과의 대화 무용론과 비교하면 진전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지금 남몰래 북미 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이 상당히 크게 번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 역시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수혁 의원,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역임했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오늘 국회 연설에서 수없이 신랄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뭐 예를 들어 군사적 옵션이나 그런 얘기는 더 이상 강하게 하지를 않고 그렇게 해서 또 북한이 그동안 50일간 뭐 더 이상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나온 것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수사도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도 입장이 조금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심성스럽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어가는 어떤 모종의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뉴스원 보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은 그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요. 김관진 전 장관이 재직 시절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군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하고 지시받았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계획보고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대통령 인력증원 재강조, 빠른 시일 내에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 이런 내용에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이 같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정황을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최윗선이 자기라고 인정하는 꼴이고 몽땅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윗선으로 지목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아무래도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검찰청사에 출두하면 기자들한테 다수는 누구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건 아닐지 상상하게 됩니다. 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활동 역시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한 뒤 이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을 덮으려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있죠.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검찰청에 출석하면서 남재준 전 국정원장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가정보원 소속 정모 변호사와 국정원 파견 검사였던 변창훈 검사를 언급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된 이들의 잇따른 사망에 유감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은 이들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했던 시기, 즉 2013년에 국정원장에 재직한 이가 바로 남재준 씨입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환경,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일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기사 소개는 경향신문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어제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했었는데요. 김장겸 사장 해임안에 대한 이사회 처리는 내일로 미루어졌습니다. 김장겸 사장 그리고 야권이 추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야권이 추천한 이사 3명은 현재 태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오는 토요일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BC 김장겸 사장의 해임안은 다음 주 월요일에나 이사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어제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를 찾은 김장겸 사장은 돌연 발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하는 김장겸 사장을 향해 MBC 구성원들은 MBC PD와 기자들이 해고된 것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김장겸 사장은 노조원들이 자신을 물리적으로 막았다 이렇게 밝히며 이사회에 불참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 상황 들어보시죠. 본인이 MBC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기자 PD 자르고 하는데 아무 책임이 없으십니까? 김장겸 사장님이 저지른 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 없잖아요. 어떤 부분을 설명하십니까? 네. 사장님. 해명하러 오신 거라서 기자들한테도 해명 못하십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으면 내 소로 가겠습니다. 아니 피해자가 무슨 그런 말을 해! 한편 지난 월요일 검찰은 MBC 김재철 전 사장을 소환 조사했지요. 검찰 조사에서 김재철 전 사장은 재직 시절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도 없고 이른바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은 적도 없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전영배 MBC CNI 사장으로부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문건이 전영배 MBC CNI 사장을 통해 당시 김재철 사장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이 검찰 수사 내용을 알아보거나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달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전영배 MBC CNI 사장, 이분이 보도국장도 역임했었죠. 이 전영배 사장에게 접촉해서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재철 전 사장은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한 전력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재철 전 사장과 국정원을 공범으로 보고 나머지 MBC 임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보도였습니다. 지난 3월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조사 작업이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핵심 자료인 조타실 다이어리와 항해 로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항해 로그 기록은 일명 선박의 블랙박스로 불리는데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로 보입니다. 다행히 로그 기록에 대한 복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로그 기록, 즉 항해와 관련된 자료 전체를 출력해놓은 자료와 항해 일지를 비교해보면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수거품의 복원 작업은 현재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맡고 있는데요. 국가기록원은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내년 6월 전까지는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JTBC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현재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 40억, 이 40억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40억 가운데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최순실 씨는 독일로 도피하기 직전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 머물렀는데요. 최순실 씨는 반전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은 계약 당시 최순실 씨가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내밀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상하게 여긴 부동산 직원에게 당시 최순실 씨는 요즘 세상에 누가 계좌 이체를 하나? 누가 계좌 이체를 하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화까지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좌 이체하지 않나요? 동산? 주로 계좌 이체를 하죠. 예, 네. 예. 또한 아파트 계약 당일인 지난해 9월 1일에는 최순실 씨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청와대에 띠지도 없이 포장된 5만 원권 다발을 상납했었죠. 네,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든 가방을 내밀었다는 최순실 씨. 예, 검찰은 최순실 씨의 아파트 반전세 계약금 1억 5천만 원이 국정원 상납 자금과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보도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던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지난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됐던 변창훈 검사는 검찰에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부 검사들이 내부를 향하는 검찰 수사 자체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며 피의자인 동료 검사들을 편들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경찰 출신이죠. 표창원 의원은 부끄러움도 없느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처벌하느냐. 이런 주장은 나치 전범, 아이히만의 논리다. 이렇게 일갈한 것입니다. 이어서 표창원 의원은 제19 감싸기에 앞서 법과 정의를 생각하시라. 그동안 검찰 수사에 억울함을 느낀 수많은 국민 앞에서 부끄러움도 없습니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한편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변창훈 검사의 자살을 검찰 사기으로 규정하더니 이 기획수사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이 정치 검찰의 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무리한 몰아붙이기 수사, 이른바 검찰 살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DJ 노무현 정권의 적폐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조사되고 있는 것이 기획 수사는 아닙니다. 잘 아실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군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제껴두고 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댓글 부대로 활동했다든가 국정원의 공작비로 써야 할 활동비가 상납자금으로 쓰였다든가 하는 것들이 기획수사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도 그걸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은 미디어 오늘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이 바른정당을 탈당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보수가 통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가치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년도 안 된 지난날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친박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새누리당은 그 어떤 변신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치 인생이 잔뜩 꼬인 김무성 대표, 한때는 대권 주자로 거론되기도 했는데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벌이던 2014년 서정원 후보는 강력한 경쟁자 김무성이 당권을 먹으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도록 판칙할 것이라고 경고. 그러면서 서정원 후보는 나는 대선 안 나간다. 대신 좋은 대선 후보를 키우겠다고 공언. 그러면서 거론했던 차기 대선 후보감은 여러분 김문수 경기도지사 좋아하시죠? 또 남경필 후보 어떻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 어떻습니까?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어떻습니까? 어락 누구라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어떻습니까? 그러나 김무성의 대통령 선거 출마 계획은 꼬였는데 다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국가기밀문서를 줄줄이 입다가 벌어진 사달. 대한민국의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에게 가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노무현에 대한 김무성의 적개심은 참여정부 초기에도 분명했는데 YTN의 돌발 영상 일부. 저는 제 마음속에 노무현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노무현의 퇴임 운동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2015년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에 나타난 김무성, 노 전 대통령 아들로부터 일침을 당하고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러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습니다. 종북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자, 그런데 수사를 안 받게 될까? 검찰의 수상한 움직임. 김무성 당시 본부장의 발언과 2009년 국정원이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에 전달한 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보고서와 일치했다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이 2014년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로 나서면서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를 대선 후보감이라고 추켜세운 내용도 들으셨습니다. 당시엔 두 분이 친했나 봅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 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라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103.5, KNN 러브 FM으로는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창원, 김해, 밀양, 거제, 통영에서 90.9 항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SBS 고릴라를 통해서는 전 세계 어디서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나가는 새 휴대전화 문자로 여러 고견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류윤재님, 높으신 분들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리는군요. 이제서야 MB 지시를 인정하다니. 그런데 다수는 누구 겁니까? 김도형님,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겠지만 일부 국정원 직원과 일부 국정원장은 민주주의 파괴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려면 그 불의했던 시대, 그 시대를 증언해야지요. 지금 침묵 지킬 게 아니라. 8672번 쓰시는 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9423번 쓰시는 분, 한국의 일부 검사님들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권력에 충성해 시키는 대로 양심과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고, 6441번 쓰시는 분,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민을 몰라도 한참 모르네요. 이래서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죠? 아, 이런 질타의 의견 보내오셨습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은 S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와 서울 인천 경기 FM 103.5, SBS 러브 FM, 부산 FM 105.7, KNN 러브 FM으로 아침 6시 20분부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검찰이 전병헌 대통령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 두 명을 체포했지요. 롯데의 후원금 1억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2015년 롯데는 한국 e스포츠협회에 모두 3억 원을 후원했는데요. 검찰은 이 가운데 1억 원을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 두 명이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롯데 홈쇼핑이 주력 사업과 거리가 먼 게임협회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지난번 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바 있죠. 롯데 홈쇼핑의 재심사를 앞둔 롯데가 여야의 로비를 벌이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검찰은 강현구 당시 롯데 홈쇼핑 사장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은 전병헌 의원을 만난 뒤 그가 회장을 맡은 한국 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롯데가 한국 e스포츠협회에 모두 3억 원을 후원한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2015년 당시 전병헌 의원의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윤모 씨가 롯데홈쇼핑 측에 e스포츠 발전을 위해 게임단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제안했던 것입니다. 검찰에 체포된 윤모 전 비서관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에 당시 롯데 측 관계자는 게임단 창단에 10억 원가량 소요되는데 이것이 부담스럽다. 3억 원을 한국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겠다. 이렇게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전병헌 의원은 한국 e스포츠협회의 명예회장이었죠. 이런 가운데 매일경제는 전병헌 정무수석이 당시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현재 그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제 e스포츠연맹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은 정무수석과 국제 e스포츠연맹 회장직이 겸직이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병헌 정무수석은 국제 e스포츠연맹은 비영리기관이라 겸직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질문과 전병헌 정무수석의 답변 들어보시죠. 저는 19대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에 게임 산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실 관여한 말은 없습니다. 다만 e스포츠라는 특수한 분야에서 한국 e스포츠 협회장과 국제 e스포츠 연맹 회장을 맡고 있었던 바, 제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들어가면서 한국 e스포츠 협회라는 국내 기구는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거기는 사직을 했고, 국제 e스포츠 연맹은 비영리 기관으로서 그 겸직이 가능하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서 비서실장께 보고를 드리고 비서실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당시 전병헌 의원은 한국 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전병헌 수석이 명예회장직을 내놓은 것은 정무수석이 된 올해 5월인데요. 회장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재직한 시기에도 한국 e스포츠협회에서 수천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예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협회 내규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병헌 의원이 측근인 비서관 윤모 씨를 통해서 한국 e스포츠협회를 사실상 사유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은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그리고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종합해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의 막후 연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전병헌 정무수석에 이어서 탁현민 행정관까지 청와대에 칼을 겨누는 것인가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탁현민 행정관은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 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서울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프리허그 행사가 열렸는데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탁현민 행정관은 이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 홍보 음성을 배경 음향으로 틀었습니다.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돼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음원을 송출했다. 선거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탁현민 행정관의 기소에 대해 검찰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며 말을 아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국민의당의 적대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의원들을 향해서 출연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최명길 의원, MBC 기자 출신이죠. 안철수 대표의 측근 의원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이 발언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는데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정치적으로 다 종친 사람이다. 정치적 자산이 고갈됐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돈 의원에 더해서 박지원 전 대표와 유성엽 의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는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최근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했던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있을 것이다. 누구와 연대할 것이냐 이렇게 질타한 것인데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의 발언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박지원 전 대표가 한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미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다시 됐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자산은 이미 고갈돼버렸죠. 더군다나 그 대선 과정에서 제보 조작 사건 뭐 이런 것 등등해서 했는데 당연히 우리 당의 어떤 당원 당대상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대표가 됐는데 대표가 되고도 당을 통합해서 이끌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고 통합이고 연합이고 연대의 주체가 없어진 거예요. 이걸 자꾸 논하는 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써온 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되는 거다. 그런데 아직도 연합한다 연대한다 누구하고 할 거예요? 5명 6명하고 할 거예요? 통합을 할 거예요. 최명길 의원은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는 것에 다들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처럼 출연에 완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던 시기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를 선포한 학교 김재준, 장준하, 문익환, 안병무 등의 선각자의 정신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새로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전기 신입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목회자 양성을 위한 석사과정 주간반과 야간반, 일반인을 위한 석사과정 주말 야간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2-2125-0108. 실력 있는 가수 박효 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기념 국빈 만찬 무대에 섰죠. 뮤지션 정재일과 함께 야생화를 연주했는데요.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얗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랐던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